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됐지만 승용차가 넘쳐나고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 바로 세종시죠. 세종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버스 요금을 무료화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청주 등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도 확충하고 도심 노선도 신설하는 등 버스를 타고 싶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윤미 기자 보도입니다.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출근하는 차들로 아침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 정부 세종청사와 청주로 향하는 도로 역시 매일 승용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지만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는 노선이 빈약하고 배차 간격도 길다 보니 승용차가 넘쳐납니다. 승용차 수요를 조금이라도 버스로 옮기기 위해 세종시가 지역 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버스 요금 무료화에 나섭니다. 우선 내년 9월부터 넉 달 동안 평일 출퇴근 시간에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해 이듬해 전면 확대한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세종시에서 승차 또는 하차한 우리 시민이며 적용 노선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도심형 수요 응답형 버스인 셔클을 제외한 전 버스 노선입니다.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256억 원. 현재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합쳐도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버스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인근 도시를 오가는 수요가 많은 만큼 대전으로 오가는 노선 3개를 비롯해 공주, 청주까지 광역 노선 5개를 신설합니다. 시내 노선도 7개를 추가로 만들고 기존에 중복된 노선 등을 조정해 승용차 통행량을 버스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인 두루타와 셔클도 확대해 현재 7%대인 버스의 수송 분담률을 15%, 인근 대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지자체나 타 시도에서는 어떤 복지 정책으로 갔는데 이것을 어떤 교통 운영 관점에서 대중교통 무료를 통해서 자가용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상습 정체 구간을 줄이기 위해 교차로 곳곳 도로를 넓히는 사업과 함께 교통량에 맞춘 실시간 인공지능 신호 체계도 차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네, 그럼 버스 요금 무료화를 비롯한 세종시의 교통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 최민호 세종시장님 직접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종시가 오늘 내놓은 교통체계 혁신 방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세종시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세종시가 참 살기 좋은 도시인데 네.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죠. 네. 근데 그 교통이 불편한 걸 다시 분석해보면 출퇴근 때 특히 더 혼잡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도로를 늘리든가 또는 그 버스를 대폭 늘리든가 해서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불편하게 느껴지는 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5개 광역 노선을 더 늘리고 7개 시내버스 노선을 더 늘린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버스 운행 대수를 대폭 증가시켜서 네. 그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내년까지 저희들이 버스, 그 전기버스, 수소버스 해서 한 92대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버스 요금을 무료화한다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지 않겠나 싶고요. 네, 시장님 그런데 이 버스 요금 무료화도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50%에 가까운 지금의 세종시 승용차 이용률을 낮추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또 혹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안도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금만 노리로 해서 그 승용차 이용이 저조해진다, 낮아진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M버스라고 해서 광역 노선 버스, 네네. 특히 이제 다른 대전이나 청주 같은 도시와의 연결 버스를 5개 노선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도 이제 구불구불해가지고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서 7개 노선을 새로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수소 버스나 전기 버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친환경적인 버스죠. 네네. 92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도입을 한다면 저희들의 목표는 대중교통 수송률을 70%까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버스 출퇴근이 어려운 시민분들은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세종시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도 정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장기적으로는 도로 체계를 개편하는 우리가 계획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까지 도로가 너무 좁았고 네. 체계적으로 좀 협소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청에서는 앞으로의 도로는 좀 더 넓히고 도로율을 늘리는 그런 기본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와 함께 장기적으로 또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종시 자체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라고 해서 국가 계획으로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대전에서 세종시, 조치원, 청주, 청주공항까지 이르는 그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완결이 된다면 세종시 교통이 도로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이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의 이번 대책이 대중교통 도시로 한 걸음 다가서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과학수도 대전에서 개막했습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열려온 과학축제가 대전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인데요. 오는 주말 가족과 함께 과학의 달 4월을 과학축제를 즐기며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m를 훌쩍 넘는 로봇이 팝송을 부르며 다양한 몸짓과 움직임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신나는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코너도 인기 만점.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대신해 현장 조치에 나설 원자력연구원 로봇도 시선을 잡아끌고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자율주행차에도 체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제어하는 것 없이 스스로 목적지로 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올해 27회째인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대덕특구 설립 50주년을 맞은 과학수도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열리는 과학축제가 대전에서 선을 보이는 건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대덕특구 정부 출연연과 전국의 과학관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전략기술, 시민과학, 차세대 레저 등 7가지 주제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중심 도시입니다. 이번 과학축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행사가 대전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생생한 처음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과 시민광장에서 나흘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충남도의 수건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거듭 이전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논산에 국방과학연구소 부속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 해 충남도는 실리를 챙겼다고 했지만 사실상 육사 이전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논산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 논산 국방클러스터 3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약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 등이 필요 없어 올해 안에라도 업무 협약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방클러스터와는 이제 더 속도로가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육사 이전 문제는 국방 클러스터의 한 점 정도다, 한 요소 정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에 국방 AI 센터와 국방 신속 획득 기술 연구원, 한국 국방 연구원과 방위사업 교육원 등 4개 산하 기관 이전 신설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함께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실리를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충남도의 수건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선 이 장관이 반대 입장을 꺾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육사 유치가 좌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 지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철회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육사 이전 문제는 가는데 이건 중 장기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그 대신 또 가만히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또 그렇게 이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가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육군사관학교 이전보다 실리를 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육사 이전이 갖는 상징성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시군 방문 세 번째 일정으로 공주시를 방문해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2030년까지 백제 문화촌 조성에 2천억 원을 투입해 백제 왕실 문화촌과 웅진 신화뮤지엄, 금강 풍경 스카이워크와 한옥 문화콘도 등 공주의 복합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주 발전을 위해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2금강교 건설과 금강지구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중학생이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발길질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만 13세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김광현 기자 보도입니다.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대뜸 욕설을 내뱉습니다. 제지하는 경찰관 조끼에서 물건을 꺼내고 툭툭 치기도 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들고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학생은 또 다른 경찰관의 만류에도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학생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로부터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만 13세의 촉법소년이어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벌이 되게 또 경하잖아요. 구속되는 사례도 없고 하니까 관두고 싶죠, 진짜. 정부는 지난해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사회적 지원 없이 나이만 내리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아닌 범죄의 종류에 따라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든지 강한 범죄로 나타날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좀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경찰은 해당 학생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역 대학들도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건양대, 모건대, 배재대 등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